이쑤시개로 몰라 나도 이렇게 봤 이게 다세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오 알겠습니다. 잡고 쑥 눌러서 오케이. 이걸 돌리면서 그렇지. 와 아 잘했어. 이거 언제 닦아요 이거를? 어? 한 2천만 2천억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싹 돌려줘 돌려줘. 와 잘 뽑았다. 아니 안 나오는데? 망치로 깨는 게 괜찮겠지. 차라리 야 토르 망치 어때였어? 야 그게 다 야 그게 빨라. 와 이제 머리 써야 돼. 산산 조각이 난다. 아 야골라 씨 다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 와 씨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형. 아 이렇게 형. 와 이렇게 뽑아야죠. 쫙쫙쫙쫙. 와 이거 봐봐요. 쫙 나오잖아요. 나 열 개한테 형 한 개예요. 어우 차이씨. 어우 왜 안 들어요? 어우 야골라 진짜. 형님 어? 어느 정도 뺐어요? 먹을 만큼 뺐어. 먹을 만큼 뺐어요? 엄청 많아. 와, 셀 수 있을 정도네. 형님, 한 20개 뺐는데요. 오늘 밤새고 빼야겠다. 어! 알았어. 나 완전 파악했어. 그래요? 또가 지금 완전 미친 듯이 붙었어 지금. 요령 생겼어. 찾았어. 이거는 뭐예요? 오징어하고 새우를 다져서. 부침개요? 응. 전하려고 그러는데 가슴기까지 쪄버렸고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겠다. 여기다가 이제 네, 가슬기 네. 조금만 이래도 줘볼까? 여기다 담아볼까? 아야야야. 허리 아프지? 예, 맛있다. 아니세요? 오. 여기 하나 더. 이거 전, 해물전. 해물전. 와, 기름 좀 넉넉하게 두르는 게 좋다. 아. 요만하게. 좋았어. 아우 소리 좋네. 오 냄새가 좋지. 올리자마자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는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치. 이거는 어린이 입맛, 어른 입맛 다 잡은 거야. 퍽퍽 그냥 막 피자처럼 막 되는데. 불 조절 잘하면서 안 그럼 확 탄다.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 와, 전 됐어요? 해물전이에요? 어. 뭐가 돼요? 그럼. 기미를 해보세요. 아, 근데 이거 잘 뭉치지는 않네요. 아, 뭉치지가 않다는 게 뭐야? 제가 너무 얇게 폈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요만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너 어떻게 뒤집을래? 뒤집을래? 하! 나름 선방했어요, 형님. 나름 선방했어. 나쁘지 않다. 어? 우와. 우와, 수요. 맛있어야 되는데. 가위공방 어머나 도망했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떻게 좋아하지? 이거는 약간 많이 구워서, 많이 묻혀서 고소해. 나쁘진 않죠, 맛은? 비주얼은. 양념은 같은 거예요? 양념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걸 크게 한 거야. 와 근데 어떻게 맛있는 게 다 알지? 달라. 맛있어요. 안 익었어 안에가. 안 익었어. 한 번 조금만 더 하자. 그죠? 응. 야 그죠? 아 어제 안 익었다니까. 인정. 아. 오 그래? 형아 형아 인정. 내가 인정. 이걸 한번 좀 더 구워볼까나? 흐트러졌구나 이게. 네. 그러면 아.
응? 접착제로. 접착제로 붙여야지. 어떡하니? 붙어라, 붙어라. 오래 걸리네. 다 붙였어. 그러니까? 아, 팬케이크 같이 있고. 우와! 아, 팬케이크 같이 있고. 우와! 성공. 요 색깔이 신기를 살려내셨어. 요 색깔이 맛있어. 저기 좀 먹어 보라 그래 봐. 이렇게 구우면서 먹는 게 진짜 최고야. 뭐야? 해물, 해물. 아, 뜨거. 맛있어. 그래요? 거의 다 됐어? 예, 거의 다 했어요. 어, 그러면 우리 수제비 예. 동시다 말로 뜨자. 그러면 금방 할 거야. 아, 수제비를? 아, 그렇지. 아. 냄비, 냄비 들어. 냄비. 오. 와. 오. 와. 우리 감자 봐. 감자 봐. 감자 아니다. 아닌 거 아니야? 개인 배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우니. 와, 진. 오, 일로 와봐 이제. 재밌겠다.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떠버려. 그래갖고 그냥 넣어. 이렇게요? 그렇지. 뭐 알아서 넣어. 이렇게요? 그렇지. 될까요? 넣어보자. 자, 얘는 그냥 자, 마지막에 자, 딱 들어가. 오. 우와, 맛있겠다. 야, 향이 엄청날 것 같아. 와, 다슬기 향이 나요. 나? 네. 맡아봐, 맡아봐. 왜냐면 우리가 다슬기 많이 깠잖아요. 다슬기 향, 그죠? 근데 얘 좀 팍팍 끓게 하자. 우리가 금방 잡아와서 그런지 그렇게 냄새 안 난다. 이게 있어요? 좀 제가 아는데? 싱거워, 싱거워. 이거 셰프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소금. 왜냐면 김치가 맛있기 때문에 얘가 너무 짜도 안 돼. 다 익은 것 같아. 두꺼우하다. 안 좋아. 어, 그거 종민 거다. 이거 종민이 거다. 아, 종민 거면 딱 제가 따로 건질게요, 제가. 그래, 아, 이것도 먹어야 돼. 진짜 먹어. 이거 짜게 먹어. 제대로 골라서 좋네. 그죠, 맛없어 보이는 건 다 골라서 줬어요.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그냥 이 다슬기 이 자체를 먹으니까 좋네. 아, 그리고 면도 조그만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 아, 중국 거 들어와 있어. 아, 그러네. 이게 배를 띄켜요, 형님. 배 진짜 국물이 예술적이다. 그렇지. 무한 리플. 와, 국물 다 마셨어. 맛있다, 국물? 네. 아, 국물 너무 맛있다, 근데. 그치? 난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아우, 이게 색깔이 아, 더 울거난다? 진하게. 아, 국물 너무 맛있다, 근데. 아. 네, 두 번째 게 훨씬 진국이네. 아니, 색깔이 아까하고 확 달라. 지훈아, 이걸로 먹어봐.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부침가루가 많이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진짜 부침개예요. 그러니까. 김치를 싸서 먹어야지. 그렇지. 와, 김치 이건 예술이다.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하셨지? 아, 이거 레시피 배워봅시다. 너, 우리 배워서 할까? 겨울에 담궈야지. 어. 내가 여쭤볼게. 어, 배불러. 어, 배불러. 너무 잘 먹었다.